안녕하십니까. 저는 여승훈이라고 합니다. 제 직업은 울산에서 위험물 전문 학원을 운영하고 있고요. 저 학원은 한 12년쯤 됐습니다. 직장인들, 학생들, 혹은 이직을 원하시는 분들, 이렇게 다양하게끔 위험물만을 12년 동안 교육을 쭉 해왔습니다. 다른 건 저는 전혀 모르는 상황이니까 위험물만 하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하는 일은 학원은 일단 야간에 주로 수업 이루어지고요. 그다음에 부산에서 소방관들 소방 승진 시험 중에 위험물 안전관리법이 한 과목 따로 있습니다. 그게 법만 다루는 부분이라서 소방관들이 많이 어려워하는데 제가 그 승진 시험 대비해서 인강을 촬영을 해서 현재 운영 중에 있고요. 다른 사에서요. 그 다음에 위험물 산업 기사. 이건 부산 소방학교라든지 아니면 대기업 등에 추강을 해서 교육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는 위험물 기능사, 산업 기사, 기능장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먼저 위험물 산업 기사의 활용 부분에서 보시면은 이 자격증을 취득을 한다면 과연 어느 방향으로, 어느 쪽으로 취업을 할수 있고 또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석유화학 관련 기업이라는 건, 자, 석유화학 조금 생소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SK, S-OIL, 오일뱅크 이런 석유를 위험물을 다루는 직종에는 다 필요합니다. 이따가 왜 이렇게 절실히 필요한지를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관련 기업. 우리 자동차를 봤을 때그 자동차 내부에 있는 모든 재질은 다 석유입니다. 그래서 석유가 없이는 어떤 물건도 만들 수 없기 때문에 거의 모든 분야에 다 쓰인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조선소, 선박 관련 기업은 배, 페인트 칠하죠. 당연히 위험물 어마어마하게 필요합니다. 공무원 및 기타 위험물 관련 공기업은 가산점이죠. 이게 굉장히 크기 때문에 많이들 활용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노후를 위한 대비란 부분이 뭐냐 하면 법입니다.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포함되는 내용들인데 먼저 법 제15조입니다. 위험물 안전관리자란 부분이 있는데요. 이건 관계인은 위험물 안전관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위험물 취급 자격이 있는 자를 안전관리자로 선임을 해야 됩니다. 하지 않으면 벌칙을 내린다는 뜻이 되는 거죠. 영업을 할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경계선을 띄고 있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7항에 보시면은 위험물 취급 자격자가 아닌 자는 만약 위험물을 취급하고자 할 경우에 안전관리자나 또는 대리자가 참여한 상태에서만 취급을 해야 되지. 안 그러면 아예 손을 못 댄다는 얘기입니다. 법적으로는. 그러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노후를 위한 대비라는 게 뭐냐 하면요. 기업이 영세하면 영세할수록 자격 취득자를 구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만약에 퇴직을 하고 난 이후에라도 어쨌든 위험물 산업기사란 자격증은요. 그 자격증을 어떻게 현장에서 활용한다는 개념보다는 이 법에 의해서 정해진 이 규율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선임이라 그러죠. 회사에서는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을 일단 채용을 하는 게 가장 큰 목적이라서 나이 불문 안 따집니다. 그래서 미리 노후를 위해 대비를 해놓으시는 부분에서 취득을 하신다면은 퇴직 후에라도 정말 필요로 하는 기업에 크게 할 일, 뭐, 일단 물론 일을 많고 작으면 다르겠지만 어쨌든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 재취업이 가능한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응시 자격입니다. 위험물 기능사의 경우에는 자격 조건 제한이 없습니다. 하지만 산업기사의 경우에는 자격이 제한이 되는데, 먼저 우리나라에는 위험물 산업기사까지만 있습니다. 기사는 없다라는 거죠. 잠깐만요.
현재 대한민국의 국가기술 자격법에는 기능계라고 구분을 하는 것과 기술계라는 구분이 되어져 있는데, 기능계에서는 기능사가 가장 낮은 등급이고요. 기술계에서는 산업기사가 가장 낮은 등급입니다. 그리고 기능사 위에 기능계 가장 높은 등급은 기능장입니다. 그 위로 없습니다. 기술계에서는 산업기사 위에 기사가 있고 그 위에 기술사라는 게 있죠. 그런데 위험물의 경우에는 기술사도 없고요. 기사도 없습니다. 단지 요거, 요거, 요거 세 개만 존재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산업기사는 학력, 실무 경력, 그 다음에 기능 경기 대회라는 게 있습니다. 인력군단에서 하는 거. 거기에 입상한 자는 칠 수 있습니다. 종목에 상관없이. 군경력도 가능한데, 자, 이걸 많은 분들이 잘 모르고 계신다는 거죠. 질문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이 위험물이라는 부분과 소방이라는 부분을 많이들 혼동을 하는 경우가 많던데요. 먼저 위험물은 옛날에는 소방법 안에 포함되어져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별도로 떨어져 나온 게 현재 상황이고요. 그래서 소방은 소방 관련 법이 따로 있습니다. 다음에 위험물은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의해서 규제를 받는 것이라서 이 응시 자격 부분에서 자 만약에 위험물 산업기사를 취득을 했다. 그러면 소방설비 산업기사 응시할 수 있고요. 반대로 이걸 취득을 해도 위험물을 응시할 수가 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둘은 분명히 다른 거니까 혼동을 하지 마시고요. 유사 직종에 포함되는 부분이라 이 둘은 상호관계가 있기 때문에 응시 자격이 주어진다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는 게 맞고요. 먼저 학력은 2년제. 관련 학과 졸업자나 혹은 졸업 예정자입니다. 졸업자나 2학년이죠. 졸업 예정자고요. 3년제의 경우에도 최종 학년 재학 중에 있거나 졸업자 물론 관련 학과만 인정이 된다는 것이고 4년제의 경우에는 관련 학과를 졸업하거나 아니면 2학년까지만 수료를 한 상태라도 가능합니다. 원래 4년제는 학기 전체 2분의 1 이상 수료자라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가능한 거고요. 나머지 4년제라도 타과나 전공 관련 아닌 과는 응시할 수가 없다는 거죠. 실무 경력 이것도 대단히 많습니다. 물론 관련 학과와 얘랑 연관을 지을 수 있는데 관련 학과는 이게 화학 과목이죠. 화학 관련 또 기계 관련도 가능합니다. 다음에 환경, 금속, 소방, 안전관리 다 같은 직종에 포함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능하고요. 경력 마찬가지입니다. 관련 학과에 언급됐던 이 직종들에 관련돼서는 다 응시가 가능하다는 부분이죠. 그런데 군경력을 보시면은 자 군경력은 보병이 있죠. 육군의 경우 보병 가능합니다. 보병은 기계직군으로 포함돼서 보병을 보직을 받아서 군생활을 하면 가능한 부분인데 문제가 뭐냐면요. 2년 경력이 이것도 2년이 돼야 되고 군경력도 2년이 돼야 되는데 훈련소를 제외합니다. 그리고 2년이라면 현재의 병역체계로는 2년이 안 된다는 거죠. 대학원 왔을 때는. 그러면 이 경우에는 이 제대를 하고 실무 경력을 여기서 모자라는 것만큼 더 채워주면은 두 개 합쳐서 시험을 칠 수가 있게 되고
아니면 학력으로 되면 그냥 이건 필요가 없는 부분입니다. 보병 말고 운전병 됩니다. 이거 다들 아무도 모르죠. 계세요. 그래서 운전병 됩니다. 의경 됩니다. 예, 포병 되고요. 그래서 산업용 큐넷에서 보시면은 이 군경력에 대한 표가 나와 있는데 그걸 보셔도 약간은 조금 혼동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자, 혹시나 내가 위험물 산업기사를 응시할 수 있을까 없을까를 한번 문의해보고자 한다면 가장 빠른 데는 여기입니다. 큐넷이죠. 1644에 8000번 전화하시면은 거기서 상세하게 답변을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먼저 공부하시기 전에 자격에 대한 부분부터 먼저 확인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다음 시험 과목입니다.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이 있는데 필기시험은 총 세 과목입니다. 먼저 일반화. 이게 제일 문제죠. 문제라는 개념은 이건 전공자가 아니면은 정말 생소합니다. 수준은 고등학교 화학 2 정도에 나오는 수준이긴 한데 조금은 다른 부분을 좀 다루는 게 있고요. 화재 예방 수화 방법. 자, 이건 처음엔 어렵겠지만 가장 난이도는 쉽다라고 보여요. 이 셋 중에서는 그나마 쉬워요. 조금만 하면 다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위험물 성질과 취급. 자, 이거요. 위험물 총 1류 위험물부터 6류 위험물까지의 어마어마한 양이 있지만 거기에서 출제되는 건 약 3분의 2점입니다. 그런 걸 인강을 통해서 찍어드리겠다는 얘기입니다. 다음에 위험물 안전관리법이라는 게 나와있죠.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자, 이게 그 양이 어마어마하죠. 방대합니다. 법 전체는 이만한데요. 시험에 나오는 건 딱 요만큼입니다. 근데 이게 그냥 단순하게 뭘 외워서 되는 부분이 아니라 연결이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제조소라. 지금 이 내용은 그냥 염두에 두지 마시고요. 제조소라는 곳이 있고 또 옥내 저장소라는 곳이 있는데 출제되는 문제들 중에 제조소에서는 벽이랑 기둥이랑 바닥을 불연재료로 하면 되지만 옥내 저장소에서는 벽, 기둥, 바닥을 반드시 내화구조로 해야 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따로따로 외우고자 한다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암기를 하기 좋게끔 이런 경우 이렇던데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한다라는 개념으로 연계를 자꾸만 시켜서 암기가 아니라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그 이유 중 하나 또 실기 있죠. 자, 실기는 필기시험을 합격을 해야지만 실기에 응시할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 필기는 20문항이죠. 이 중에서 한 과목이라도 8개 이상을 넘지 못한다. 그러면 불합격입니다. 다시 말해서 60문제 중에 36개를 맞추면 합격이긴 한데 40개 맞췄는데 만약 이 과목에서 7개밖에 못 맞춘 과목이 나왔다. 그러면 과락이라 그래서 불합격입니다. 하지만 실기는 그런 게 없습니다. 전체 자 필답형이라는 것이 55점 만점이고 작업형 45점 만점으로 그날 하루에 시험 다 칩니다. 작업형은 작업하는 게 아니라 컴퓨터 화면을 보고 시험을 치는 개념이고요. 합하면 100점이죠. 이 중에서 과락 없이 이거 많이 맞추든 상관없이 무조건 몇 점? 60점이면 합격을 하게 되는 겁니다. 비율은요. 일반화학이야 필기에서 20개 정해져 있죠. 근데 실기에는 얘 안 나오니까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따라서 일반화학을 공부하실 때는요. 전공자면 큰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비전공자의 경우에는 생소한 과목이다 보니까 일단 필기에만 나오고 실기에 안 나온다는
행운이 있죠. 따라서 필기에서만 어떻게든 8개 이상 맞춰서 합격만 하면 여기서는 의미가 없어진다는 개념. 그 다음에 화재 예방 수화 방법, 위험물 성질 취급, 안전관리법, 중복입니다. 다시 말해서 똑같은 내용에 대해서 필기에서는 1, 2, 3, 4 중 몇 번 골라라. 이게 필기시험 형태고, 실기는 똑같은 문제인데 보기를 싹 지워버리고 직접 쓰세요란 말입니다. 단답식으로. 맨땅에 헤딩한다는 개념입니다. 그런데 필기는 범위가 굉장히 넓고요. 실기는 주관식이지만 범위가 좁습니다. 다시 말해서 반복된 부분이 자꾸만 나온다는 부분이 하나 희망적이기도 하고, 또 한 가지는 필기에 공부한 내용을 한 번 더 보는 개념이기 때문에 또 공부하기 좀 더 쉬워진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드리고 수 있는 건 뭐냐면, 필기가 어려울까요? 실기가 어려울까요? 묻는다면 저는 필기가 어렵습니다. 실기는 시간이 지나고 공부하다 보면 훨씬 더 쉬워지는 게 실기라는 얘기죠. 자,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 출제되는 비율은요, 실기에서는 화재 예방 수화 방법, 여기서 주로 화학 반응식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본 강의에 가면은 기초화학, 이따 쓰면 드릴게요. 기초화학이라는 과목이 있는데, 자, 여기서 원소 주기율표의 모든 부분을 일단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걸 아주 쉽게 간단하게 이해를 시켜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화학 반응식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 C가 O를 만나면 무조건 CO2 나온다든지 이런 규칙 몇 가지가 있거든요. 이것만 알고 있고 산수만 할 수 있으면 이 반응식은 끝입니다. 해결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화학 반응식이 너무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건 역시 이 기초화학을 통해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이게 실기 많이 나와서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두려움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위험물 성질 부분에서는 화학식을 쓰라, 인화점 몇 도인가 이런 걸 묻기 때문에 필기에서는 전체적으로 이 말이 맞나 안 맞나를 묻는 것이고, 실기는 세부적으로 그게 뭐냐 직접 묻는 겁니다. 자, 이 둘은 그나마 나아요. 다음에 실기에서 안전 위험물 안전관리법은 필기의 비중은 있긴 하지만 크진 않고요. 실기에서 얘가 굉장히 비중이 크단 말입니다. 그래서 법에 대해서는 실기할 때 좀 더 깊게 넓게 보도록 할 겁니다. 자, 방금 말씀드렸던 기초화학 부분이 여기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 먼저 필기 강의 커리큘럼이에요. 그래서 우리 강의는 가장 첫 번째 기초화학입니다. 자, 이걸 듣지 않으면 뒤에 있는 이 과목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느낍니다. 이건 꼭 들으셔야 되고요. 인강에 대한 이 목록들을 보고 공부를 하실 때 이 과목, 자, 두 번째 있는 화재 예방, 수화 방법, 자, 이건 먼저 들어도 좋아요. 혹은 얘들 듣고 나중에 들어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위험물 성질 취급, 안전관리법 전부 다 마찬가지. 얘를 먼저 듣든 얘를 듣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대신 기초화학만큼은 반드시 가장 먼저 학습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걸 꼭 먼저 듣고 그 다음으로 수업을 들으셔야 된다는 부분이고, 이제 마지막으로 관연도 기출문제는 이건 공부를 다 하고 난 다음에 풀이를 할 때 제일 마지막 수업이 되겠죠. 근데 우리 그 비율에 대한 부분을 본다면, 공부할 비율을 본다면 기초화학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 나머지 과목들에 대해서는 우리 수업을 할 때, 인강 수업을 할 때는 이 본문 내용을 하고 난 다음에 핵심 예제 풀이라고 해서 별도로 교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방금 배운 내용들 중에 가장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것들만 따로 엄선을 해서 여기다가 실어놓은 겁니다. 물론 이 내용들이 여기에도 포함될 수 있겠지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각각 다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예 다음으로는 이겁니다. 기출문제입니다. 이게 없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어차피 우리가 시험 치러 가면 이 안에서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새롭게 만들어진 문제 한두 문제 있겠죠. 그건 의미가 없죠. 그냥 버리면 되고요. 분명히 이 중에서 90%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기출문제를 풀이해보지 않고 시험장 가면 장담하건대 합격률이 분명히 떨어진다는 거죠. 따라서 요거 다음에 이게 중요도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요. 기출문제를 정말 중요시하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실기입니다. 자, 실기의 경우 또 나왔습니다. 기초화학. 자, 필기의 기초화학을 들으신 분들은 큰 문제가 없겠지만 필기를 따로 공부를 하시고 실기만 인강을 들으신 분들은 역시 꼭 이거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한지 한번 볼까요? 과연 어떤 내용이길래? 자, 요거 보이십니까? CH3, COCH3. 지금 현재 이거 뭔지 알 필요 없습니다. 그냥 기초화학 원리만 알자라는 거죠. 자, 얘가 아세톤이라고 하는 제4류 위험물 중 제1석유류에 포함되는 수용성 물질입니다. 그런데 이 물질을 O2가 뭡니까? O2는 산소죠. 보통 어떤 물질을 태우겠다 그러면 그걸 산소를 이용해서 물질을 태우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요, 만약에 앞으로도 시험 문제를 풀 때 어떤 물질에 대해서 연소 반응식을 묻는 경우라면 연소와 같은 말이 뭡니까? 산소를 이용해서 태운다는 뜻이 되겠죠. 따라서 아세톤의 연소 반응식을 의미하는 거고요. 여기에 탄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탄소, 여기는 산소죠. 자, C하고 O가 만나면 기초화학에 설명드립니다. 원소 주기율표에 탄소가 하나, 둘, 셋, 네 번째 있고 산소는 뒤에서부터 하나, 둘, 두 번째 있기 때문에 얘는 4를 가지고 있었고 얘는 2를 가지고 있어서 4는 얘한테 주고 얘는 2는 얘한테 준다면 2와 4가 약분되겠죠. 그러면 여기에 C는 한 개, O는 두 개 되는 겁니다. 자, 이 원리를 여기서 말씀드릴 테지만 이걸 한번 듣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항상 C랑 O 만나면 무조건 뭐 나오겠습니까? CO2 머릿속에 외운단 말입니다. CO2 나온다는 거죠. 다음에 H가 있고 또 O가 만났네요. H는 주기율표상 왼쪽 첫 번째에 있어서 그냥 1입니다. 숫자가. 산소 방금 O는 2라 그랬죠. 얘한테만 이렇게 2를 주고 1은 적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뭐가 되겠습니까? H2O 물이죠. 그래서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 반응식 하나에서 지금 바로 알 수 있는 건 대부분 사료 위험물들은 탄소와 수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보통 뭐라 부르죠? 들어보셨습니다. 탄화수소라는 말 들어보셨죠? 이게 이렇게 생긴 것들입니다. 기름이거든요. 기름을 태우면 뭐 나오더라? CO2하고 H2O밖에는 안 나오더라는 얘기죠. 다른 건 절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쉽다라는 것이고 이 원리를 저기서 이해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반응식이 이게 완성된 게 아니라요. 화학에서는 화살표 왼쪽과 오른쪽의 원소의 개수 항상 같아야 됩니다. 여기 탄소 몇 개 있습니까? 하나, 둘, 세 개 있죠. 오른쪽에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탄소의 개수를 3개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앞에 3을 곱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수소는 3개, 3개 더하면 6개입니다. 여기에 2개밖에 없죠. 그래서 3을 곱해주면 6개를 만족하게 되고 이제 화살표 오른쪽에 숫자 3들이 곱해졌기 때문에 산소의 개수가 훨씬 더 많아졌습니다. 산소 2 곱하기 3은 6개. 여기에 3개 있으니까 총 9개입니까? 여기 하나 있네요. 그러면
얘를 얼마로? 8개 만들어주면 딱 맞겠죠? 앞에다가 4를 곱해준단 말입니다. 이게 실기시험 문제입니다. 우리는 지금 한 문제 맞췄다는 얘기죠. 그래서 기초학, 일반화, 위험물, 반응식 어려울 거 없습니다. 자, 학원에 오시는 분들이 상담을 할 때 가장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필기를 혼자 공부를 해서 합격했답니다. 그런데 학원을 온 이유가 이 반응식, 이 원리, 왜 숫자가 들어가는지 모르겠다. 이것 때문에 학원 오시는 거죠. 그러면 몇 개 정도 풀어보면 바로 이해가 가는 부분입니다. 자, 이것도 본강에서 상세하게 다룰 테니까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실기 마찬가지 화재 예방, 소화 방법, 그 다음에 실기에 관련된 핵심 예제 풀이, 다음에 위험물 성질, 취급, 안전관리법도 이제 풀이를 통해서 학습을 정리하도록 할 겁니다. 자, 이제 미리 예제에 대해서 한번 풀어볼 텐데요. 자, 이걸 미리 하는 이유는 시중에 나와 있는 교재나 우리 교재에 대한 부분들이 이 문제들 관련돼서 해설을 달아놨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풀 때 조금 더 이해를 쉽게 하는 방법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미리 어떻게 할 것인지를 알려드리는 개념이라고 생각해 주십시오. 첫 번째입니다. 화재 예방 소화 방법 문제인데요. 첫 번째, 옥내 소화전 설비의 개폐 밸브 및 호스 접속구는 바닥으로부터 몇 미터 높이에 설치하는가 그랬습니다. 자, 이거 원래 이하라는 조건이 붙어야 되겠죠. 왜냐하면 개폐 밸브라는 것은 밸브가 열고 닫는 거죠. 자, 밸브는 사람이 열고 닫는 겁니다. 호스를 연결하는 구멍 역시 사람이 연결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자, 이런 설비들의 위치는 바닥으로부터 성인 기준 가장 좋은 위치는 1.5m 이하가 돼야 되겠죠. 소방은 90% 이상이 전부 다 1.5m 이하에 위치해야 된다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거의 다 이것 찍으면 다 맞다는 거죠. 두 번째, 위험물 성질 취급입니다. 과산화수를 분해시키면 발생 기체는 무엇인가? 자, 이건 뭘까요? 우리 아까 H2O가 물이었습니다. 그런데 물을 조금 더 있어 보이게끔 읽어주려고 하면은 그걸 화학명이라고 하거든요. 뒤에서부터 앞으로 읽어주는데 이 둘 사이에다가 화를 집어넣으세요. 왜냐면 이게 화학 과목이니까. 뒤에 먼저 읽어줍니다. 뒤에 뭡니까? 산소입니다. 앞에 있는 건 수소죠. 그런데 여기서 이 소를 때려버리고 중간에다가 화를 넣어줍니다. 이름은 산화수소입니다. 자, 물이 화학명으로는 산화수소. 앞으로 식당 가서 물 주세요 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산화수 주세요. 이렇게 해도 같은 말이라는 건데 문제는 못 알아듣는 게 문제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게 산화수소입니다. 만약 여기다가 산소 한 개를 더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됩니까? 이러면 뭐겠습니까? 산소가 뭐하죠? 과하니까 과산화수소가 됩니다. 얘는 제6류 위험물에 속하는 물질이거든요. 그러면 이 의미 자체가 정상적인 산소보다 산소가 더 과하기 때문에 얘를 만약에 열을 가하든지 해서 분해를 시키면 과한 놈이 나와야 되겠죠. 뭐 나오겠습니까? 당연히 산소가 나온다는 얘기죠. 따라서 본강에 가서 공부를 할 때 제가 강조를 할 겁니다. 1류 위험물과 6류 위험물은 무조건 때리면 산소 나온다. 이게 100%입니다. 따라서 얘도 6류 위험물이라는 걸 알면 답을 산소로 쉽게 할 수 있겠지만 그걸 모른다 하더라도 과산화되어져 있기 때문에 분해시키면 과하게 넘치는 놈이 나와야 된다는 개념으로 산소가 답이 된다는 거죠. 다음에 일반화 부분입니다. 자, 반감기라는 것이 원래 교재 등에는 해설할 때 저 공식이 있는데 좀 복잡해요. 필요가 없습니다. 반감기가 출제되는 경향을 봤을 때 공식이 필요한 문제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 위험물 산업기사 일반화학에서는 공식 필요 없을 정도 문제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공식은 외울 필요가 없다고 말씀드릴게요.
반감기, 말 그대로 반으로 감소하는 데 걸리는 기간입니다. 그 기간이 며칠입니까? 5일 그랬죠. 이런 물질이 얼마 있습니까? 2g이 있네요. 근데 얘가 반으로 감소한다. 1g으로 감소하기 위해 걸리는 기간은 며칠입니까? 5일 걸린다 그랬죠. 반감기 5일이니까. 그러면 시험 문제는 10일 경과하면 한 번 더 5일 경과하는 걸 기다리면은 총 10일 됩니까? 처음에 2g짜리가 10일이 지나면 여기서 1g이 또 뭐 됩니까? 5일 지났으니까 반 줄겠죠. 따라서 0.5g만 남게 되는 겁니다. 답은 0.5g이 답이 되는 거죠. 이게 실제로 일반화학 기출 문제입니다. 따라서 일반화학도 그다지 걱정할 필요도 없고요. 어려운 게 물론 어려운 과목이지만 쉽게 풀면은 충분히 공부할 흥미도 있고 재미도 있고 그렇게 될 거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위험물 산업 기사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공부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 등을 알아봤고요. 자, 이제 본 강의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했습니다.